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철도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대 계보의 성폭행으로 숨진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친모도 방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도 친모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꾸며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이 직권남용 감금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간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자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심야 운행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젯밤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는 동안 충북 곳곳에서도 단체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홀에서는 학생 100여 명이 모여 응원 도구를 나눠들고 응원전을 펼쳤고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부모가 운영하는 단양의 한 카페에서도 김문근 군수 등이 모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12구 참사로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단체 응원이 취소된 가운데 도민들은 음식점 등 실내에 3, 4, 5 모여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업계가 밀집한 충북에서도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육상 출하가 끊겨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민주노총 화물연대. 과로나 과적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의 완전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가 밝힌 파업 참여 인원은 1,500명에 달합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일제히 손을 놓으면서 단양 제천 지역 4개 업체가 생산한 시멘트도 발이 묶였습니다. 충청북도가 파악한 평소 시멘트 4개사의 평균 출하량은 6만 5천 톤에 달하는데 파업 첫날 출하량은 4분의 1 수준인 16,400톤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파업 개시 전인 새벽과 오전 한때 철도를 통해 운송된 양으로 파악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청북도도 상황실을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각 시군, 경찰 등과 함께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개인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비조합원, 이탈자 등의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충돌을 우려해 시멘트 사사 주변 보호에도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다음 주엔 철도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운송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한편 오늘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인해 충북 174개 학교에 급식 차질이 예고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체 교육 공무직 6,100명 가운데 19.1%인 1,165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체 501개 급식 학교 가운데 174곳이 빵과 우유, 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 돌봄 교실은 운영 학교 253곳 가운데 25.3%인 64곳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승진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부러 구속하기 위해 보내지도 않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등 수사 기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게 감금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의 집 앞. 지난해 4월 사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현관에 메모지를 붙입니다. 사진을 찍고는 곧바로 이 메모지를 다시 떼어낸 뒤 돌아갑니다.
메모지에는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소재 수사를 마쳤다며 피의자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수사 보고서를 꾸몄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도 않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체포된 피의자는 보석금을 내기 전까지 9개월 동안 억울한 구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감금이 돼 있으면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마치 도주할 사람처럼 만들어서 체포영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체포한 것도 너무 억울했고요. 이들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지역의 해당 사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경감으로 한 단계 특진하기도 했습니다. 소재 수사에서 메모지를 바로 떼고는 소재 불분명이라고 했던 경찰관은 피의자 집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직권남용 감금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50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두 달 전 계부가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계부의 아내이자 숨진 여중생의 친모도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중생 아름이와 미소. 아름이는 극단적인 선택의 그날까지 반년 가까이 성폭력 가해자인 의붓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모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5 소녀의 버팀목이 됐어야 할 친모는 오히려 경찰 해바라기 센터 조사에서 아름이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만류하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름이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들었는데 며칠 후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는 꿈인 것 같다. 검찰은 이 친모가 성범죄 피해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이미 경찰관 등을 통해 친딸의 성폭력 피해와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가해자인 남편과 분리하지 않는 등 친모로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친모가 몰랐다고 부인하자 대검에 임상심리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 분석과 추가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와 별도로 경찰도 친모의 자살 방조와 강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감에서 부실 수사가 지적되자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재검토한 충북경찰청은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초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찾지 않거나 당시 방임 의혹으로 조사 중인 친모를 경찰 조사에 동석시키는 등 수사 당시 증거 수집과 피해자 조사 방식이 부적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의붓딸 여중생 등을 성폭행한 50대 계부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음성의 한 기업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원치 않는 여행과 술자리에 시달리고 옷차림과 외모를 평가당하는 등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해온 피해자의 증언을 무시하고 업체 측 진술을 채택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노조 측은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제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축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긴 축산업 관계자가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전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27일 청주에서 옥천 가금 농장으로 병아리를 옮긴 축산 차량 운전자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동 중지 기간 청주 가금 농가 두 곳에서 육거리 시장으로 닭을 운반한 축산 차량 운전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도내 가금 농가의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청주 미호강변 야생조류 분변에서는 또다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야생 조류로는 이번 겨울 들어 충북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밤시간 택시 잡기 경험해보신 분들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야간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운행에 나서면서 이른바 심야 운행조도 생겨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택시 수십 대가 주차장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한창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할 낮 시간에 택시기사 80여 명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안전한 귀갓길 청주 개인택시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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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시간에 유독 택시 타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청주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을 늦춰서 야간 운행을 늘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지고 회식 같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택시를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겠죠. 승객이 없는 그 주간 시간에는 좀 쉬고 승객이 많은 야간에 운행을 더하게 될 겁니다. 청주 택시 4대 중 3대 이상이 이용하는 택시 콜센터의 최근 3주간 기록을 보면 저녁 9시를 넘는 밤 시간에는 승객이 호출을 해도 택시가 배정되는 비율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운행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야간 운행을 꺼리는 데다 밤 시간을 책임지던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최근 3년 사이 25%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차갑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부르게 돼요. 손님은 매칭이 안 되니까 보통 30분, 1시간도 기다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야간 택시 승차난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지자체에 택시 운행 일수를 제한하는 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일 뿐이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지자체는 야간 운행을 유도할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택시난 해소에 심야 자율 운행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청주에서는 개인 택시와 함께 법인 택시도 밤시간 운행을 늘리면서 야간 운행 택시가 기존보다 30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에서도 다음 주부터 하루에 150명씩 개인 택시 야간 운행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대면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청주 그랜드 호텔을 찾아 간담회를 마련하고 교육부가 지시하면 교육청이 따르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로는 미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이어진 제87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영재학교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 등 8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충북도 내 4개 시군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을 정부 권고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참여연대가 도내 지자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충주시와 제천시, 또 보은군과 증평군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800만 원 대비 37.5%나 낮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를 비롯해 상당수 광역지자체들이 정착금 일부를 분담하는 것과 달리 충청북도의 부담금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권고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더 높였습니다. 청주지역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50% 선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청주복지재단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가족들을 상대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이라는 응답은 58.6%에 그쳤습니다. 한편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 채용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은 낮은 임금 수준에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청주지역 장기요양 종합실태조사를 수행한 청주복지재단은 시설 총량제 도입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분 청주 아리랑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된 충북도민들에 의해 희미하게 명맥을 이어왔던 노래인데요.
최근 지역 예술가들이 이 청주아리랑을 오페라로 변주해 널리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 있다 시간에서는 다음 주 대중과의 만남을 앞둔 창작 오페라 청주아리랑을 미리 만나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달란 말 쉽지 않겠지. 이게 시민 걸 알고 있어. 20대 청년 정훈이 일제의 탄압과 가난에 못 이겨 만주행을 택하고 고향을 떠나기 전 연인에게 건넨 기약 없는 약속. 2주 뒤 녹록지 않았던 그의 삶 속엔 저항이냐 배신이냐 현실적인 고민과 혼란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아서 변절자가 돼서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삶을 갖다가 그려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창작 오페라 청주 아리랑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를 해야 했던 충북 도민들의 심정을 그려냈습니다. 그리운 고향 떠나오리고 빼앗긴 나라 구하려 왔네. 고된 시집살이의 한이 서린 청주 아리랑 가락을 실마리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풀어내 당대 한의 정서를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영천 아리랑 등 다른 아리랑과 비교해 어두운 선율이 특색인 청주 아리랑만의 소리를 한국 가곡 등 대중적 요소들과 접목했습니다. 청주 아리랑이 어떻게 충북에서 만주로 넘어갔고 그 만주에서 어떻게 불려졌고 이게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이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되었겠구나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3D 홀로그램 등 시청각적 이미지들을 활용한 종합 예술로 무대를 꾸려 대중화를 노렸습니다. 막연한 전통 유산이란 인식 속에 오늘날 잊히기 쉬운 지역 민요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입니다. 청주 아리랑이 발견되고 나서 정암촌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노래 발표회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잠깐 시도를 하고 또 잊혀졌어요. 잊혀졌는데 저희가 이 청주 아리랑이라는 콘텐츠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페라의 제목이자 모티브인 청주 아리랑은 충북 출신 실향민들 거주지인 연변 정암촌에서 이주 1세대에 의해 희미한 명맥을 이어오다 1970년대 한 중국 민요 연구가에 의해 채록돼 그 존재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청주의 기억, 기록을 소재로 한 공연예술 발굴 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공연은 판소리 전문가, 아역 배우,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사물놀이패 등 예술인 100여 명이 참여해 오는 30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대책 수립,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 또 지역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센터는 한국교원대가 3년 동안 맡아 운영하며 센터장인 환경교육과 문윤섭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어제 출범한 충북사회서비스원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초대원장에 연명모 전 홍익대 초빙 교수를 그리고 비상임 이사와 감사 10명에는 충북장애인단체 연합회장과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을 임명했습니다.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와 노동 등 공공부문 품질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처음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디지털 인재 육성 등의 자문 역할을 할 이상철 강릉영동계 총장과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을 명예도지사에 위촉했습니다.
최근 일몰 명소로 유명해진 청주 정북동 토성 주변에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종합 정비 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는 정북동 토성을 중심으로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꽃단지와 광장, 탐방로 등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문화재 종합 정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연말까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으면 청주시는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와 부지 확보 등의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5년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북동 토성은 3, 4세기쯤 조성된 사적으로 역사와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체육공원 조성이 추진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